사회와 사회운동.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그 본문 교재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마지막까지 한번 주의를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현대사회, 일단 현대사회. 그러면 현대사회는 대개 20세기 이후인데요. 우리 20세기 이후인데 굳이 어느 시점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 사회 교과목에서의 현대사회는 20세기 초까지 갈건 없어요. 20세기 후반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는 21세기까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대개 지금의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이제 20세기 후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된다고 보고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제목이 사회 변동.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앞에 사회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작은 변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동한다는 뜻이에요. 큰 의미에서의 어떤 변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거기 두 번째 칸 보면 뭐 인구가 변화한다. 인구도 뭐한 100명, 200명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크기에 있어서 크게 변화한다는 거야. 도시 같은 경우에 뭐 60년대에는 수도권 지역에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죠. 수도권 지역에 한70% 가까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큰 규모의 변화 등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기술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기술이 조금씩 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제 큰 의미에서의 변화다. 과거 석기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지금은 바로 정보화 시대까지, 정보화 시대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러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 밖에 인간들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 최근에 이제 그 온실가스 문제로 지구촌 전체가 막 뜨겁게 달궈지고 있죠. 금년, 예, 최근에,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뭐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금년에 보였다고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큰 변화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표를 보니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설명. 방향. 자, 어떤 학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진화론. 진화론. 여러분, 그 인류가 진화하는 모습, 물론 창조론을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진화론 입장에서 보면 그런 그림 많이 봤죠? 저 원시인이 이렇게 구부정한 그림으로 이렇게 있다가 점점 허리를 펴가면서 이제 곧게 딱 직립보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진화론의 이름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림을. 그러면 이제 이건 인간의 변동 모습이고 사회 자체도 뭔가 일정한 방향으로 약간 퇴보할 수는 있을지언정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과거의 어떤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낡은 것이지만 낡음 이것은 이제 보다 진보된 것으로 사회라는 것도 과거로부터 미래로 진보된 미래로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이걸 진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사회의 변동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죠. 그렇지만 이 사회라는 것이 과연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갈까? 어떤 사회는 퇴보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국가 단위로 보면 한 국가가 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이제 흥망성쇠를 거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은 진화론이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순환론도 있는 것이에요. 순환론. 우리가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이라고 하죠. 인간이 태어나면 죽었다가 이제 다음 세계에 가서 또 다른 어떤 종류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론인데, 이 사회라는 것도 순환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태어났다가 흥하고 그다음에 이제 쇠퇴하다가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게 순환론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이제 고리 형태로 순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학자는 우리가 그 시계 있죠? 시계추가, 그러니까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진자 운동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죠? 네. 역사라는 거, 이 사회라는 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종류는 이제 순환론이라고 합니다. 순환론의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그러면은 이건
이건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과연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는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이 변동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일정한 어떤 틀 속에서만 움직인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에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또 66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근데 사회 변동의 요인 무엇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오래된 논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 결정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 결정론. 이게 기술이냐 문화냐 여기에 이제 쟁점이 있어요. 일찍이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하부 구조가 바로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네. 경제 기술 이런 걸 말합니다. 실제로 인간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저기 그 구석기에서 이제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달하죠. 그럼 기술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생산 방법이 바뀌어진다는 거야. 생산 체제. 그러면서 생산 체제가 바뀌니까 거기에서 사회가 변화된다는 얘기죠. 크게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게 기술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바로 인간의 이거 의식이나 문화까지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뭐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이제 정보 사회 기술,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점점 바뀌어지는 거냐. 과거에 농경 사회는 이미 지났고 산업 사회에 우리가 산업 사회였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죠. 굉장히 오늘날은 개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개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원자화되고 그렇죠. 이런 결과들을 가만히 보면 정보 통신 기술이라는 이러한 정보화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큽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기술 결정론. 그렇지만 이제 문화 결정론은 인간의 의식이나 문화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뀜으로써 결국은 경제가 바뀌는 거 아니냐. 경제와 기술이 변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로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치? 기술이 원인이 됐다가 사람의 의식 구조가 바뀌죠. 그러면 또 다시 의식 구조가 다시 원인이 돼서 이제 기술 부분이 또 바뀌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60페이지 두 번째 표는 우리가 자주 봐왔던 쟁점입니다. 그죠? 기능론과 갈등론 또 나왔잖아요. 네. 이건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적 입장에서 보면 사회 변동이라 하는 것은 사회가 그 원래의 균형된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 바로 사회 변동이다라고 보는 것이야.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사회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동한다, 변화한다, 대립한다 이러한 측면을 뭐 놓치고 있다는 비판을 또 받죠. 갈등론은 사회 변동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회 변동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갈등론이에요. 네. 근데 이건 또 역시 사회를 항상 갈등 관계로만 본다는 그런 한계가 지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요. 근대화 나오죠. 근대화. 근대화 뭡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뭐 6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70년대, 80년대 이러면서 근대화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한국 사회가. 그러면 대개 이제 좁은 의미는 농촌 중심의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는 걸 근대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산업 사회라고 얘기죠. 근대 산업 사회. 근데 넓은 의미는 비단 뭐 공업 사회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이 구조적으로 크게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네, 그러니까 보다 발전된 생활 양식으로 변하는 모습을 근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넓은 의미는 이렇게도 봅니다. 근대화를 따라서 이제 근대 사회, 근대화가 이룩된 사회를 근대화라고 할 때 그건 단순히 이제 공업적, 산업적 측면에서 변화뿐만 아니라 661페이지 맨 위처럼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서 여러 영역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체제가 민주화되는 거,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적인 정치체제로 바뀌는 걸 근대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치적 측면에서 이제 근대화를 이룩했다고 볼 수 있죠.
누구나 이제 국민 누구나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신봉을 하잖아요. 자꾸 제도가 물론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제도가 점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 제도로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이 이제 확산되는 형태를 경제적 측면에서의 근대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이고 다원적인 생활 양식이 확산된다. 이제 개별 주체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개인주의나 다원주의가 확산되는 현상.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모두 근대화를 이룩한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세 번째 보면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나옵니다.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시험에서 요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이제 근대화를 설명. 근대화와 관련된 이론들이 있어요. 근대화를 둘러싼 이론이 첫 번째가 이제 크게 근대화 이론과 여기서는 이제 종속 이론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이 이제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 종속 이론 다음 페이지 나오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 잘 보세요. 이제 근대화 이론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후진 사회가 있어요. 후진 사회가 이렇게 근대화된 사회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시아나 과거의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후진 사회가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이런 사회가 이제 서구 유럽 사회로 이렇게 변동하는 모습을 근대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이 입장에서 보면 근대화가 뭐냐 하면 근대화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이런 나라들이 서구 유럽 미국까지 합해서 서구 유럽 하면 이제 유럽하고 이제 미국 사회까지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사회처럼 이런 사회로 바뀌는 것이 근대화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다 더 진보된 사회로 보는 거잖아요. 아까 진화론하고 맥이 다 있는 겁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 서구 유럽 사회가 보다 진보된 사회다. 따라서 이 후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걸 벤치마킹 하라는 얘기야. 서구 유럽 사회를 벤치마킹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문화체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이걸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근대화 사회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죠. 여기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 보면 뭐 마땅치가 않은 이론이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서구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고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얘네들 사회라고 해서 전부 100% 다 좋게 느껴지진 않아. 이 서구 문명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각종 사회적 병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쪽에 있는 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 문화가 더 훌륭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앞에서 우리 배웠던 자문화 중심적인 사고다. 이게 뭐죠? 네. 그래서 자기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한 입장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생각하는 사고예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사고 방식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정면적으로 근대화 이론에서 정면적으로 비판을 한 이론이 이제 종속 이론이에요. 여러분 현재 여기가 이제 미국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남미가 있죠, 남미. 1960년대 이제 남미의 정치 경제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 이제 종래 이런 근대화 이론에 따라서 이 남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뭐 칠레,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요 미국 사회를 본받아 가지고 근대화를 이룩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60년대가 돼도 시도를 해도 이제 미국 사회를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후진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지.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근대화 이론에 따르면 요거 미국 사회를 닮아가면 여기도 남미도 선진된 사회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근대화 이론이 맞지 않다는 거를 이제 밝히는 이론이 바로 종속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남미가 왜 이렇게 미발전, 저발전을 이룩하느냐.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바로 이 남미가 이 미국 사회에 종속돼 있더라 해가지고 종속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사회는 이제 중심부 사회라고 한다면 남미는 주변부 사회라고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이 중심부 사회가 주변부 사회의 모든 정치 경제 체제를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구조로 바꾼다고 봤습니다. 이 남미가 미국 사회를 흉내내더라도 결국은 그 구조 속에서 이 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 국가에게 사회적 자원을 착취당하는 그런 구조다. 구조가 만성화되기 때문에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잘 마시는 커피다. 많이 마시는 커피는 커피 농장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남미 지역에 커피 농장이 만들어져. 그러면 처음에는 남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 편입되고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 잘 살 줄 알았죠. 그래서 커피 농장을 막 만들었어. 남미 커피 농장 만들어지는 그 전에도 남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농사를 짓고 있었단 말이야. 그 농토를 다 갈아엎고서 커피 농장을 만들었는데 커피를 생산해냈죠. 커피를 생산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값싼 가격으로 미국 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뭐 돈도 못 벌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농토도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빈곤을 면치 못하는 거. 결국은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내어준 꼴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다. 중심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종속이론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네. 아까 근대화 이론은 우리가 충분히 비판을 했는데 종속이론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사회는 주변부 국가에 머물렀었죠. 사실은 중심부는 아니었지만 오늘날에는 세계 무역 규모 뭐 10위 안에 들고 상당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이론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야. 싱가포르, 특히 이제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이죠.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한국 이런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받는 게 종속이론입니다. 자, 기타 우리 교재에는 뭐 수렴이론과 신근대화 이론이라고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수렴이론은요 근대화 이론의 하나의 아류다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신근대화 이론도 역시 네 이제 종속 이론 쪽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제 완전 종속적 관계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 꼭 근대 서구 중심 사회가 근대화 사회가 아니라 근대화 사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신근대화 이론이에요. 꼭 서구 중심 모델만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근대화 이론이었습니다. 자, 665페이지 보겠습니다. 665페이지에 사회변동과 사회문제 나와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어떤 사회문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산업화와 노동문제가 소개가 돼요. 출제 빈도는 떨어져요. 쭉 읽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산업화가 뭐냐, 산업화. 그 전체 산업구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공업. 공업은 2차 산업이라고 하죠. 1차 산업의 농업 중심 사회에서 이 공업 중심의 2차 산업 사회로 바뀌는 경우 이걸 산업 사회다. 산업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 사회의 문제점. 네. 물론 뭐 경제력이 발달해서 국민들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불평등, 노동자 소외 문제, 도시 문제, 인구 집중 문제. 도시의 인구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오염되는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은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고 이 산업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가분 나타나는 문제가 또 노동 문제입니다. 노동 문제. 네. 노동 문제 중엔 이제 실업 문제가 이제 우선적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죠. 실업. 실업률이 빨리 낮아져야 되는데 이 실업이라는 건 개인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제 사회적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있고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다 배웠죠? 경제 파트 공부하실 때 실업의 원인들 많이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는 산업화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막 기계가 도입되죠. 막 로봇까지 요즘은 도입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네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사회지. 이것이 이제 실업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크다라는 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동 문제 중에 또 임금 문제가 중요한데 일자리만 있으면 뭐예요? 야, 이게 그 저렴한 임금 구조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늘리지 못합니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은 노동자라도 자기가 일할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커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신분이 불안한 거예요. 고용이 불안한 상태였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아무래도 뭔가 차별받는 측면이 많다라는 점이 있고, 네. 따라서 이 임금 문제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666페이지 노사 문제가 잘 이루어져죠. 노동자의 그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자가 많이 배려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심한 그런 노사 갈등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노사가 양쪽에서 서로 협력하는 구조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이제 도시화와 관련된 사회 문제가 소개되는 거예요. 도시화가 뭐죠? 도시화가. 인구가 어느 한 지역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 도시가 형성돼요.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도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시 문제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밑에 맨 아래 표 주택 문제. 사람이 많이 모이니 집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 오늘날 우리 서울에서도 전세난, 월세난 이런 것들이 심각하죠. 주택 문제가 있고 교통 문제. 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많아지고 그러면 막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주차 전쟁이 막 펼쳐집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큰 문제들을 우리가 뭐 매일 체험하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 오염이다. 이제 네. 사람이 인구가 집중하니까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뭐 생산 활동이 많아지면서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이 토양이나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좋지 못한 환경이 많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범죄와 인간소외, 범죄. 네. 과거에 있지 않았던 범죄, 새로운 신종 유형의 범죄들이 도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소외 문제가 발생하고, 인간이 수단화된다는 거죠. 인간소외는. 우리가 그 배웠던 사회 집단 중에 뭐 1차 집단적인 성격이 줄어들고, 사회가 점차 2차 집단이 많아지고, 이익사회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인간소외 문제가 많아지고. 도시 한쪽에서는 도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쪽에는 반대편에 농촌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죠. 도시 문제와 농촌 문제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가니까 농촌은 자꾸 노인들만 남는 고령화 사회로 바뀌는 것이다. 이건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문제로 인구 변천으로 인한 문제가 살짝 나옵니다. 인구 변천이라는 건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현상을 말해요. 인구 변천. 왜 이러한 변천이 일어나죠? 사람은 이제 죽고 사니까요. 죽는 사람들보다 태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인구는 증가하지. 근데 이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인구는 감소하겠고요. 거기 변천 양상을 보면 인구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는 대개 뭐 사회 똑같은 건 아닌데 이제 처음에 이제 다산다사 이렇게 되면 태어난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인구가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다산소사 내지는 다산감사, 즉 죽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야. 네, 다시요. 네, 요 정도 있죠. 제가 거꾸로 얘기하네. 인구가 요 정도였는데 다산소사, 그럼 죽는 사람은 많고 태어나는 사람은 많다. 많다. 왜 그런 거 아니? 요게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구가 늘어요. 인구가 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감산소사. 이거 뭐죠? 태어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어. 태어나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구가 이렇게 이제 다시 정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감산소사. 네. 점점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다산감사, 네, 감산소사, 소산소사. 네, 마지막에 이제 소산소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감산, 그러면 태어난 사람이 줄어들다가 결국은 태어난 사람도 다시 이제 적어진다 해서 소산소사까지 인구가 정체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늡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70년대에 이제 인구가 막 폭증을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야. 태어나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가 폭증합니다. 선진 사회는 이게 정체돼요. 인구가 정체가 됩니다. 더 늘지 않고.
자, 인구 변화로 나타난 문제가 대책입니다. 자원이 부족해지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특히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저출산의 원인,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이혼율 증가, 뭐 독신 증가,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가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안 해. 막 이런 문제점이 큽니다. 반대 저출산이 한쪽에 있으면 반대로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는 현상,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산업 인구가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고 노인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나요. 그만큼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네, 독거노인, 뭐 독고사, 네, 혼자 살다가 고독사라고 하죠. 참 고독사,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지고 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빈발합니다. 네, 쭉 넘어가서 네, 마지막 주제인 것 같으네요. 671페이지. 671페이지에 보면 이제 세계화와 정보화 문제가 나옵니다. 세계화. 세계화라는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다시 정리하면 네, 전 세계가 점차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점차 세계가 하나의 이렇게 유대 정도가 커집니까? 바로 뭐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이 자유롭게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하고 국가 간의 교류의 폭이 확대되죠. 그리고 과학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교통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도 활발해집니다. 문화의 이동 속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계화 양상과 현황은 그 두 번째 표 나오듯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뭐 사회적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 번째 표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세계화의 문제점이 세계화 되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 국제 현실주의에 따라서 강한 나라에 의해서 약한 나라,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에 의해서 강한 나라에 의해서 약한 나라가 희생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쟁력이 약한 문화는 어떻습니까? 산업, 자본주의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문화는 소멸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 인종, 민족, 뭐 문화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이제 개인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세계화의 문제점에 대응해서 철저히 새로운 형식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큰 세계사적인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672페이지에 끝으로 정보화 문제 또 나왔죠. 정보사회. 그래서 정보는 정보사회라는 건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다. 네. 노동력보다 지식과 정보가 중심된 사회를 말하고 네, 정보사회가 만들어진 요인은 이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었죠. 반도체나 디지털 네트워크 같은 기술이 발달하고 네, 산업적으로 이러한 정보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로 재편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사회죠. 우리가 개인의 의식도 정보사회에 걸맞게 대중들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도 많죠. 정보 격차. 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 기술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통제되고 구속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보가 오남용되거나 정보가 유출됐을 때 뭐 사생활의 비밀 침해, 사생활의 침해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해결책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크게 객관식으로 뭐 낼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는 네. 아, 그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었네요. 주제가 보니까 673페이지에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라고 하나 나오는데 환경 문제 있겠고 네, 환경 문제 여기서는요 어떤 문제가 등장하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구별하면 됩니다. 지구 온난화, 생물 멸종 위기, 사막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환경 문제죠. 그리고 식량이 부족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런 건 우리가 자원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문제가 심한 것이 이제 테러 문제죠. 테러 문제. 그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테러가 인류를 이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응해서 시민이나 각국 정부나 기업이 여러 가지로 대응하자 그런 얘기가 있고 거기 맨 아래의 표는 이 환경 문제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대립하는 쟁점이 있으니까 하나 보시라고요. 경제성장론자들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이야. 왜 그러냐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얘기는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도 덩달아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환경오염방지 시스템이 발달하면 결국은 환경이 더러워지지 않고 개선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는 게 경제성장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봐라 이거죠. 미국 사회가 아프리카보다 발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미국 사회인데 결국은 그 아프리카보다 오히려 환경이 깨끗하지 않느냐 이거죠.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 바로 경제가 발전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는 이러한 지나친 성장 추구의 생각이 결국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결국은 인류의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길게 보자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개발 위주, 성장 위주의 그런 사고방식은 환경을 파괴해서 결국은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환경 보호론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사회 교재 본문 중심으로 해서 본문 중심의 그런 이론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한번 쭉 훑어봤기 때문에요. 앞으로 다시 우리 교재를 돌아가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중요 사항 위주로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이제 무엇을 갖고 하냐면 우리 교재에 각 소단원별로 핵심 개념 체크라고 있죠. 핵심 개념 체크. 네, 핵심 개념 체크가 말 그대로 이걸 쭉 보시면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다시 핵심 개념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합니다. 네.